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좌완에이스의 맞대결, 양현종과 유희관이 만났는데요. 투타의 조화로 양현종 선수는 시즌 10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양현종 선수, 지난 시즌 옆구리 부상으로 9승을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는데요. 화려하게 부활한 올 시즌, 3년 만에 10승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1회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게 숙제인 양현종 선수, 1회에는 만루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10승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4회 동점 홈런을 맞았지만 더 이상의 실점은 없었습니다. 개장 첫 승을 장식한 양현종 선수, 어제 시즌 10승을 챙기며 넥센 베네켄과 함께 다승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현종의 10승에는 다방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개투진이 깔끔하게 두산 타선을 막아주고 수비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어려운 타구들을 척척 잡아냅니다. 무엇보다 타선의 도움이 컸습니다. 유희관을 상대로 두 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2대2 동점 상황. 안치홍 선수가 3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점수차를 벌립니다. 승기를 가져오는 안치홍의 시즌 11호 홈런. 김주찬 선수의 통쾌한 홈런도 있었습니다.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큰 타구가 기둥을 비켜가며 아쉽게 파울러 선은 됐는데 보란듯이 진짜 홈런을 때려냅니다. 타이거즈, 타선과 마운드가 힘을 모아 6대3 승리를 챙깁니다. 기아는 어제 두산 11차전 승리를 챙기며 5위 두산을 한 게임 차로 바짝 추격하고 기분 좋게 원정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넥센과 목돈 야구장에서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김병현, 넥센은 하영민 선수입니다. 마운드에 오르면 즐겁다는 김병현 선수, 과연 오늘 넥센의 방망이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팀 승리에 불씨를 지펴주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